실황발판 네 번째 순경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오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의 권위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으로 모든 완성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라 하심에 하늘이 있었고, 말씀은 모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권위와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신앙발판 첫 번째에서 성부, 두 번째에서 성자, 세 번째에서 성령,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성경의 권위는 모든 것이다. 성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자면,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선물로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수십 명이 수백 년에 걸쳐서 기록하였지만, 과학 이상의 과학으로 점검해 볼때 일치하고 1.1획도 오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기록을 했지만 내용은 하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지금까지 99%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한 가지 남은 것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느냐 하면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리다가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음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앙 발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이유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바탕 위에서 누리며 전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 발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